계열사가 많아지면서 서로 다른 시스템과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인해서 그 어떤 업무적인 협업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단 오피스 365을 도입하면서 통일된 플랫폼과 통일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그룹사가 하나로 통일이 되면서 그 유기적인 체계로 서로 지원과 어떤 서로 간의 업무 협업 시너지가 많이 발생되게 되었고요. 또한 어떤 비즈니스를 확장하거나 조직을 확장 시에도 아이디 하나만 발급해주면 바로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. 오피스 365는 연락처에서 사람을 찾기 쉽고 모든 직원이 똑같이 스카이프와 팀즈를 쓰다 보니까 연락하기도 편합니다. 개인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여러 개 쓰는데 어떤 장치를 써도 업무 환경이 똑같아서 좋습니다. 메타넷과 고객이 서로 협업하는 툴로 오피스 365를 활용했습니다. 일례로 대우정보 시스템의 ITO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한 기업은 오피스 365의 페더레이션 서비스로 소통 창구를 열었습니다. 오피스 365를 사용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더 많은 고객과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메타넷은 고객이 디지털을 통해 혁신하도록 돕는 파트너입니다. 때문에 메타넷이 최신 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야 합니다. 메타넷은 오피스 365로 전 계열사의 인텔리전트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해서 사내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이 경험을 토대로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돕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.